안녕하세요. 전략광재입니다. 저희 보은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보물은요, 바로 달의 요정 세일러문에 나오는 세일러 마스 인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 짜잔! 자, 세일러 마스. 자, 세일러문 기억나시나요? 1992년도에 만화로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나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사회현상에 가까운 엄청난 인기와 함께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었죠. 저도 좋아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앞에 모습 볼까요? 앞에는 다이로정 세일러문이라고 써 있고요. 앞에는 뻥 뚫려서 자 세일러 마스를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세일러 마스 애니메이션의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 스노우공, 왼쪽에는 TV 방영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세일러문 써 있고, 아, 아주 예쁜 세일러 마스. 저는요, 이제는요, 그때 그 세일러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건 비너스였고요. 예쁘니까. 두 번째는 마스였어요. 왜냐고요? 예쁘니까. 미안해요. 어떡하라고요? 예뻐서 좋은데. 자, 그다음에 보니까요, 옆에는 이렇게 살짝 뚫려져 있어서 안을 볼수 있게 됐고요. 밑에는 달의요정 세일러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세일러문 해서 설명인데, 어느 날 14세 여학생 세라는 장난꾸러기 아이한테 학대받는 작은 고양이를 구해주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는 자 세일러마스 인형이 사진을 찍혀 있고요. 여기는 턱시도 마스크인가? 여기 세일러문 여기 같이 있고요. 자 루나와 루나 흰색 검은색 고양이가 있고요. 밑에는 또 다른 가방 같은 것도 있네요. 당시 가격으로 7,000원 가격이었고요. 선호국에서 나왔고 만든 것은 원산지는 중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것은 PNC 코리아고요. 판매한 곳은 자 선호공입니다. 자 이쪽도요 저쪽과 거의 똑같은데요. 거의 똑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에는요 세일러 마스라고 했는데요. 아유 안타깝게도 옛날 거라서 자 포장이 조금 상태가 안 좋네요.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몇몇이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자, 속박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은 이렇게 노란색 속박스가 있고요. 옆에 뒤에 또 옆에, 밑에, 위에입니다. 그러면 꺼내보도록 할까요? 자, 선호공 제품답게 이렇게, 역시, 빵끈으로. 선호공은, 자, 빵끈. 영실업은, 피복된 찰싸.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냈더니, 여기, 세일러 마스의 모습이 나왔네요. 아, 아주 귀여워요. 자, 보면요. 앞에는 이렇게 세일러 마스가 빨간색 구두를 신고 빨간색 옷을 입고. 자, 마스는 화성이죠. 그래서 화성이 빨갛잖아요, 좀. 그래서 화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살려서 빨간색입니다. 앞에는, 아주, 뭐랄까요. 약간 동양적이면서도 원래 무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쁜 세일러 마스가 되겠습니다. 옆에 모습이요. 뒤에 모습이고요. 자,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모자 아닙니다. 옆에 모습이요. 그 위에 모습. 아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움직여 볼까요? 가까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저거잖아요. 그렇게 빨판이라고 하나요? 딱 붙이면은
이렇게 창문이나 이런 데 붙일 수 있어요. 특히 여기다 물기 같은 거 붙이면 더잘 붙는답니다. 생활의 상식. 자, 그리고 자, 움직일 수는 있겠죠? 인형이니까. 자,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앞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팔도,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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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 움직일 수 있고요. 이쪽 팔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붙어 있습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포즈 때문에 그랬나봐요. 셀러 마스! 이렇게 포즈하려고 그랬나봐요. 자, 발은요. 이샤! 아주 세게, 액션 할수 있게 쫙쫙 찢어집니다. 쫙쫙쫙 쫙쫙쫙쫙. 자, 그 다음에 보여줄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보석이 있어요. 반짝반짝 보이시나요? 아, 예뻐라. 그리고 리본도 달고 있고요. 세일러복 입고 있네요. 자,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세일러문에 나오는 세일러마스의 이미지를 잘 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뭐랄까, 이런 특징 같은 게 귀엽게 잘 승화시켰어요. 그러면 단점이라면요, 뭐랄까, 귀엽긴 한데 코가 없으니까 조금 징그럽네요. 자, 고양이 때랑 좀 달라요. 그래서 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세일러문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 세일러문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인형이라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니까요. 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그리고 크기를 한번 볼게요. 크기를 안 졌네요. 깜빡하고. 크기는요, 약 18.8cm, 옆은 약 13.3c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도 한번 볼까요? 박스 크기는 약 23.7cm, 옆에는 약 1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세일러 마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보내줄 텐데.